그래서 뽀롱기기 해봤어 안 해봤어요? 네? 뽀롱기기 뭐 셔틀 옮기기요? 셔틀, 네. 셔틀 옮기기 해봤어요? 한번 해봐요. 며칠 안 남았다. 며칠아 열심히 해야지. 아, 나도 많이 해야 되는데. 아. 그냥 저기 네. 뒤에서 앞으로 한번 옮긴다 생각해봐요. 네. 거기 아니 거기 제일 뒤에 여기 여기 이쪽. 아 죽겠네. 대결할래? 네. 거기서 이쪽까지 옮긴다 한번 생각해봐요. 최대한 빠르게 옮긴다. 그냥 상관없어. 어 뭐야 아. 어떻게 뛸 건데? 이렇게 가운데 와도 되고 뭐 직선을 달려도 되고 한번 해봐. 아마 아니. 어 어디 마음. 느려 느린데? 많이 느린데. 아니 해봤다며. 날라 날라 이런 거 연습할 때 선수들이 연습할 때 보면 스텝을 그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가운데 만약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면 여기서 공을 잡잖아. 그럼 들어와서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쭉 날라서 이렇게 잡아. 몸살 몸살 2주째 네가 해봐. 그러니까 잡았으면 저기까지 내가 나가야 되잖아. 그러면 스텝 딱딱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았으면 이렇게 쭉 날라.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 여기 갔으면 여기서 쭉 날아서 이렇게 잡는다 생각해. 난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. 내가 이거를 연결시켜야 돼. 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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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날라. 어우야. 근데 그거를 지금 들어와서 천천히 왔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최대한 빨리. 뛰어가는 말에 뛰어갔으면 잡아야지. 다시 나오지. 내가 아까 말했잖아. 왜냐면 잘 놓으려면 중심이 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. 아까 이거잖아. 잡았다가 중심 갔으면 다시 얘로 다시 밀어야 된다니까. 그러니까 왔으면 붙였으면 다시 쭉 밀고 나와야지 다시. 나랑 제일 빨리 갔어요. 이거 선수들 진짜 빨리 옮겨요 이거. 그 자기 전력을 다해야 돼. 전력을 다해야죠. 그걸 버티는 힘을 아. 길르는 거야. 어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다 가갖고 다 가갖고 버틸려고 하면 안 버텨지잖아. 이거를 저걸 만약에 잡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날라갖고 쭉쭉 뻗어줘야 돼.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쭉 뻗어서 붙이고. 쭉 차면 도착할 때쯤에 힘이 죽잖아. 네가 악셀을 확 밟았더라도 밟았다 떼면 어차피 속도는 죽잖아. 그런 것처럼 훅 잡아야지. 훅 잡아야지. 그치 그치, 그치. 그걸 잡아서 잘 버텨야지. 근데 그래, 다, 내가 공 떨어지는 위치에 공을 보고 있다 정확히 가서 때리고 또 가서 때리고 이렇게 하죠. 발을 더 그냥 잘, 무조건 잘 지나가는 내려. 게 아니라 공때리로 잘 내려놔. 발을 푸시도 그렇고 발 더 잘 내려놔. 발 그치. 어, 오케이 오케이 그치. 지금 흔들렸잖아 너 지금. 앞에 놓고 한번 해봐. 앞에만 앞에만 한번 앞으로만 옮겨봐. 아니 여기서 반대쪽에 나와. 날라 날라. 아니 나갈 때도 빨리 다 빨리 빨리 또 최대한 빨리 빨리 또 빨리 빨리 차 멀리서 차 멀리서 차 안 맞아 안 맞아 차 멀리서 멀리 차. 아니 다시 반대쪽 옮겨야지. 왜 그 빨리 일어나서 옮겨 올려 옮겨. 차 차고 나가 차고 나가 계속 나가 차고 나가 차고 나가 더 차 더 차고 나가 쭉 차. 허리 잡아 허리 잡아. 우 차고 나가 차고 나가 차고 나가 차. 어이 뭐야 한 번 하고 왜 이래. 저희 이거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계훈련하면 뽀롱기기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렇게 해요. 이런 기본적인 게 스텝이나 이런 게 돼 있어야지 공을
내가 원하는 위치가 정확히 칠 수 있다. 스텝이 안 맞네. 지금 표정 왜 이렇게 심각해? 이런 게 맞아야 돼, 이런 게. 네가 해보게. 나중에 재봐. 몇 초 나오나? 잔발이 너무 많은데? 잔발이 너무 많다고. 잔발이 많다고. 잔발이 많아. 느린데? 따! 예. 구독자분들 중에서 김동욱보다, 아니, 김동욱 코치님보다 빠르면 김동욱 코치님이 선물 주신대. 80%밖에 안 했습니다.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. 아, 80%밖에 안 했어, 80%. 난 몸이 안 풀렸잖아. 안 하게? 나 몸 안 풀고 했잖아. 해봐, 해봐. 엄청 느린 거야. 스텝이 많아. 봐. 여기 자고 이렇게 날리고 벌써 힘들지? 옛날에 하던 거, 옛날에 하던 거. 초등학교 때 양손으로 일부러 몰래 두 개씩 집어가지고 옛날 현상. 분명히 나보다 느린데 갑자기 나보다 빨리 끝났을 때 양손으로 두 개 집는 거. 누가 더 빠른지 시간초 재주. 제가 감독님이요. 와, 좋다. 그러니까 멀리서 가까이 가지 말고 한 번씩 한 번은 쭉. 멀리서 뛰네 이렇게. 멀리서 찬발 없이 여기서 가는 게 너무 떠서. 안 들려. 힘드시죠? 어? 힘드시죠? 아 지금 몸살 몸살. 진짜. 잘 뛰신다. 어, 나 진짜 이거. 아니 우리 근데, 어렸을 때 이거 두 시간씩 하고 그랬다. 근데 이게 힘들긴 한데 나중에 이게 숨이 쫙 차오르는 데서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있거든요. 한번 시작. 잠깐. 숨 다 돌렸어? 숨 다 돌렸어? 그 이제부터 진짜 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처음 한번 재봐야지 너가. 아, 너가 오는 거 할 때 처를 안 됐잖아. 오케이. 기준은 김동욱 코치님. 나 초기준 나 한 80% 70% 밖에 안 한 것 같아. 나도 80% 할게. 그럼 너 100%로 해야지. 180% 해주세요. 200%로 해줘. 200% 아, 나 영상 있어. 어, 영상으로 재면 돼. 출발하는 것부터.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! 그냥 옮기는 건데, 혼자 긴장하고. 맞아, 맞아, 했잖아. 아, 야! 마음이 안 먹어져. 하이, 하이! 하이, 하이! 뻗어, 팔을 뻗어, 뻗어. 그치. 팔이랑 같이 뻗어. 뻗어. 그치. 또 뻗어. 그치. 또 팔 뻗어. 그치. 네, 팔을 먼저 뻗어야 돼, 항상. 뻗어. 팔 뻗어. 처음에 찰 때 많이 차야 된다. 뻗어. 그렇지. 오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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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뻗어. 그렇지. 뻗어. 느리다. 느리다. 그렇지. 뻗어. 너무 느리다. 에이, 동네 마실 가십니까? 아이스크림 다 녹겠어. 한겨울인데 아이스크림 다 녹겠어. 미쳐. 뻗어. 뻗어. 어, 한 번 더 갔다. 빨리 한 번 더 갔다. 좋아. 더 갔다. 오케이. 바로 그렇게 네. 배운 거는 바로바로 응용해야 돼요. 지금처럼 이런 거 연습 좀 많이 해. 많이. 이거 뭐 있지 않나? 옛날에 정권생 셔틀 옮기기 세트 하나 있었잖아. 앞에 이렇게 하나. 그 다음에 뒤에